과천, 광명, 군포, 시흥, 안산, 안양, 의왕. 경기 중부권 7개 시는 2012년 7월 민선 5기 후반기 공동의제로 지방분권을 채택하고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3번의 포럼과 3번의 토크 콘서트, 6번의 강의를 개최하며 지방분권의 절실함을 알리고 진정한 분권을 이루는 길을 찾기 위해 치열한 고민과 숙고의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시민 약 3,600명과 함께 걸어온 지난 1년의 발자취를 짚어봅니다.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의 지방분권 첫 번째 마당은 시흥시에서 시작됐습니다. 2012년 7월 23일 시흥시청 대강당에 모인 6개 시 대표들은 지방자치를 약화시키는 현행 헌법의 개정과 국세 지방세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제는 지방분권이다 라는 주제로 제1기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7월 30일 이민원 광주대 교수를 초청해 지방분권 시대 지자체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특강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마당은 2012년 8월 27일 안양시청 대강당에 마련됐습니다. 자주 재정이 지역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선경융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기조 강연을, 이재은 경기대 부총장과 류한호 광주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지방 세원 확대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한편 8월 31일 특강에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분권형 개헌의 의미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안산시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를 초청해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 사회를 맡고 이민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한 이날 행사는 시민들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안한 대화의 형식으로 진행하고 작은 문화공연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엿새 뒤 10월 16일엔 한국지방분권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대전대 안성우 교수의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지방분권 네 번째 마당은 2013년 3월 26일 광명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은 정당 공천제 폐지가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정세욱 고문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은 결의문을 통해 정당 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는데요. 지역과 시민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돌려주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함을 호소했습니다. 2013년 5월 31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분권 다섯째 마당 의존이냐 독립이냐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과 이민원 광주대 교수 등 참석자 모두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의 권한이 확대되고 보장될 때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통제와 법률적, 재정적 예속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2013년 6월 28일 의왕시 여성회관 대공연장. 300석 강당을 메운 청중들의 모습은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와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분권 여섯 번째 마당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원의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경기대 이재훈 교수와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라는 주제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의 역할과 중앙에 집중된 사회체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단체장들은 시대적 요구이자 시민들의 염원인 지방분권에 계속해서 힘쓸 것을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시흥에서 출발해 안양, 안산, 광명, 군포, 의왕을 차례로 거쳐 오늘 처음의 자리 시흥에 다시 모였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 중부권 행정협의회의 고군분투. 지난 1년이 그랬듯 앞으로도 이 발걸음은 더딜지언정 끝내 힘차며 완전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룰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